아직 아웃 카운트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사 주자는 3루와 1루. 그리고 이제 상위 타순으로 연결됩니다. 1번 타자 한승현으로 갑니다. 아, 한승현 선수가 지금 묶여 있긴 했었지만은 이 선수가 뛰어난 이 공격력을 가진 그런 선수인 만큼 아, 여기서 딱 맞고 동점으로만 끝내자. 한 점을 막기 위한 방법은 먼저 삼진을 잡아야 되는데. 네. 초구 파울입니다. 맡겨. 과연 이번 구회 초 어떤 점수로 끝나게 될까요? 아웃! 뒤로 가는 파울. 치겠는데? 아. 3루까지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2번 타자 박준수. 짧게 잡고. 네, 뭔가 이 아웃카운트를 지금 이 잡아서 이 끝이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리포터도 굉장한 압박을 느낄 거고요. 자, 주자는 1루, 타석엔 3번 타자 조창현입니다. 내려와요. 와. 아, 이따 안 보! 전략! 1루로 빠르게, 강하게! 어, 장충에서는 지금 이 비겁한 적을 갑니다. 이게 모든 게 이게 다 이 애매한 그런 이 타구들이 되고 있는데 아웃카운트가 안 잡히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임성훈은 정말 넓은 수비로 성공했고 이대호도 잘 잡았고. 아, 네. 아... 별로 아웃. 네, 맞아요. 이 송구하고 이 캐치가 완벽했네요. 아웃이잖아. 와라. 오케이. 와라. 자고. 1-4-2로 그리고 이제 4번 타자 오대희 선수의 타석으로 갑니다. 포수 바깥쪽에 밑을 댑니다. 돌아서 타자 주자 선택. 1루에서 투아웃. 오케이. 그 사이 1루 주자는 3루까지 갑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오, 맞구나. 네. 어, 김성근 감독이 마운드 향하네요. 아,
이렇게 되면 또다시 마운드 방문. 아웃카운트 이번에는 하늘을 남겨두고 있는 리퍼트인데. 야, 휴지. 아, 네. 할 수 있지. 형, 미안해요. 괜찮아? 아, 괜찮습니다. 어때? 바꿔야. 됐습니다. 리퍼트의 투구 여기까지였습니다. 더튼 리퍼트가 몬스터즈에서의 첫 등판을 마무리 짓고 마운드를 내려갑니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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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남은 아웃카운트 하나. 그 아웃카운트를 위해서 몬스터즈는 투수 교체를 단행합니다. 그리고 그 투수는 바로 송승준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괜찮아요? 지금 다섯 개가 올라왔는데. 수고하세요. 몸 풀어야 된다. 마운드를 이어받은 투수는 송승준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 7경기 등판을 했고요. 평균 자책점 2.70을 기록했었던 송승준 선수가 이제 팀의 네 번째 투수이자 이 길고 길었던 이닝을 끝내기 위해서 마운드에 서 있습니다. 포크볼 떨어지는 거 똑같아. 또 느린다고 해서 또 이렇게 어 열리지 말고 똑같이 가다가 가서 봐. 볼 봐. 막아야 된다 이거 1점. 네, 미쳐야 돼, 미쳐야 돼. 이지 위에다 변하고 빗맞았습니다. 높게 떴고요. 중견수가 잡아냅니다. 오케이. 잘했다. 됐고 가보자. 이렇게 길고 길었던 암흑의 9회 초가 끝났습니다. 9대6 석점차 다시 추격자가 된 몬스터즈. 오늘 경기 처음으로 패배의 그림자가 이곳 고척 스카이돔 흰색 유니폼의 몬스터즈를 뒤덮고 있습니다. 남은 아웃카운트 3개. 출루. 우리도 해야 됩니다. 어쨌든 네. 네, 끝까지. 오늘은 승리를 위해 여전히 투구하고 있는 김재원이고요. 최강 몬스터즈는 선두 타자 윤상혁 선수부터입니다. 가자. 상혁 가자. 상혁이 출루. 선두 타자 윤상혁 선수입니다. 초구는 볼. 네, 오라. 출루 가네. 출루. 변화구 두 개 멀리 갑니다. 카운트 볼 투. 좋아, 가자. 지원아, 지원이 맞아야 돼. 걸어 나가면 안 돼. 제발 출루해라. 이상혁 선수도 이 첫 타자로 이 나와서 굉장히 좀 부담 있겠지만 어떻게 써든지 이 출루를 보여주는 그 장면을 만들어야 돼요. 끝까지 역전을 하면서 지금 마지막 순간까지 가져온 거예요. 그럼요. 이번엔 들어왔어요. 빨리 하라. 빨리 해, 준비! 주자를 모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자를 모아야 돼요. 투볼 원 스트라이크. 쓰리볼 원 스트라이크예요. 에이! 재원아! 넘어온다, 분위기 넘어온다! 좋다! 타자 유리한 카운트, 투수는 스트라이크가 반드시 필요한 카운트인데요. 좀 낮은 코스에 들어옵니다. 에이스 김재원 역시나 쉽게 출루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풀 카운트. 맞아줘. 윤상혁과 김재원의 한구의 싸움입니다. 한구. 해야 돼. 3-2 풀 카운트. 여유가 없는 그 승부가 시작됩니다. 안쪽에 선두 타자 볼래.
좋아, 좋아. 마운드에서 단 하나의 볼넷 떴던 에이스 김재원이 첫 볼넷을 9회 말 선두 타자에게 허용합니다. 상혜가. 예. 3점 차잖아. 예. 그러면은 리드 거리만 확보하고 저기서 살아야 돼. 예. 스킵하는 거 신경 쓰고 백하는 거 신경 쓰고 예. 캐쳐 신경 쓰고 라인 드라이브. 예. 오케이? 예. 아, 자, 제가 피스가 받았다. 그리고 이어지는 타석에는 김문호 선수인데요. 보여줘, 보여줘! 지난 시즌의 타격왕이 정말 절실한 순간 타석에 섰습니다. 초구 스트라이크입니다. 아, 갑자기. 자,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배짱이 있죠, 초구부터 포심으로. 그렇네요. 2구, 다시 또 스트라이크! 지난 시즌에 타격왕의 능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지금이야 말로 찬스를 이어가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모으면 된다, 모으면. 실책으로 무너졌던 몬스터즈. 과연 이 경기를 어떻게 만들까요? 타격했어요! 오케이! 됐어. 아, 이거. 타격했어요! 혹시 애매하세요! 제발, 했어, 했어! 제발, 제발! 야수들 모여요! 모여요! 애매한데요! 호스 애매한데요! 김문호의 안타! 무사주자는 1와 1로 주자가 싸기 시작하는 몬스터즈입니다! 말루의 사나이가 출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점입니다. 3점을 쫓아가야 돼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뭐 재홍이 그러면 잘 찍힌다, 한번. 낼라면 4점부터 가자, 4점. 뭘, 재원이 형! 저 땅보다 보면 안 돼요. 이거만, 힘으로 해봐, 이거만. 정말 적금처럼 차곡차곡 주자를 쌓아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지 않았고 네. 지금 이 송민수 감독도 김재원 선수를 믿어서 냈지만 노하우 말로 이거는 믿기지가 않는 거고요. 4위 타선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니 재욱이 고대환이 대주자 쓸 수 있거든요. 누구? 고대환이라고 고수. 네. 동점 주자가. 맞거든. 네. 야 고대환. 대주자. 박재욱 선수의 안타로 주자 말로 상황인데 대주자 고대환 선수를 교체를 했고요. 에이. 현준아, 에이. 손민수 감독 다시 마운드로 가는데요. 이러면 결정을 했네요. 지금 수고했어. 어? 많이 피곤해 보인다. 수고했어. 어? 자신 있지? 예. 왼손잡이야? 네, 왼손입니다. 에이스를 내리고 바뀐 투수입니다. 바로 3학년의 김현준이고요. 좌완 오버핸드 투수를 올렸습니다. 이 선수요, 일단 키가 195입니다.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너는?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장신좌완을 선택한 송민수 감독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승부는 뭐냐면요. 마운드에서 배짱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뭐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이 투수를 많은 거 압니다. 하지만 네. 이 무대를 감당하고 이 상황을 감당하냐. 거기다 타석에는 정성훈이니까요. 그럼요. 워낙 투자는 말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4번 타자 정성훈입니다. 더 놀았어요. 더 놀았어요. 타구 왼쪽으로 갑니다. 왜 안 이 타구 탐정을 패스! 잡아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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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스트 랜드 슬라임! 정성훈입니다. 내가 무서운 시절로 이렇게 화려하게 출발합니다. 아이엄 말루의 사나이가 이번엔 어떤 결과를 만들까요? 주자 말루의 찬스 몬터즈. 초구 지켜봅니다. 스트라이크 원. 어우 갑자기. 정훈아 가자 살아가자. 이곳은 바깥쪽이 멀리 갑니다. 오케이. 여기서 포구를 한번 딱 나가고. 죽으러 하는 거 아니야? 죽으러 하는 거 아니야? 이번엔 스트라이크. 이제 정성훈 타자에게는 여유가 없습니다. 카운트에 여유가 없어요. 원볼 투스완. 바깥쪽의 공입니다. 빠져앉았잖아, 새끼야. 완전 빠졌다. 충분해, 충분해, 충분해. 오늘 경기 우리가 잘 끌고 왔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정성훈 선수의 한 방이 필요한 그런 이 상황입니다. 과연 어떤 팀이 마지막에 마음의 결과를 만들어낼지요. 이 경기를 이기고 싶어하는 마음 양 팀 모두가 똑같을 겁니다. 구회만 주자는 마무. 뜁니다.
팔을. 와. 와. 인크레이블. 와. 진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동점 자체 삼루타. 그리고 본인은 삼루카드. 하나하나의 타점이면 경기를 끝낼 수 있는 몬스터즈입니다. 이것처럼 진짜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이 경기는 제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성훈 선수 오늘 몸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점을 만드네요. 와 진짜 믿어주십니까? 또 한 번 대박전의 주인공은 정성훈입니다. 우리 몬스터즈에 꼭 있어야 되는 이 선수, 정성훈 선수. 오늘처럼 이 중요한 상황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좋은 한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요. 3루 베이스 오픈이 된 걸 놓치지 않고 달려간 슬라이딩. 이걸 해내네요. 믿을 수 없는 몬스터즈의 시작! 2024년 몬스터즈입니다! 아, 첫 게임 너무 힘들다. 야, 뭐 이런 게임이 다 있냐? 아, 진짜 오늘 같은 경기를 이 팬들과 함께 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이런 게... 우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임상호예요. 보이사고. 넥타이. 보이사고. 와. 아, 지금 임상호를 보내네요. 우리 할 필요 없다. 예. 가만히 있어도 돼. 예. 한 발만 나와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돼. 예. 잠깐만요. 이러면 그러면 경고노왕이 승부를 선택하나요? 그러네요. 아마추어 임상우를 고의사구로 보내고 정근호와의 승부를 선택합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요. 우타자 상대로 여기서 이제 또 고의사구인 거야? 말루 작전인가요, 그러면? 여기도요? 예, 한 번 더. 뭐야, 고의사구야? 예? 또 고의사구야? 예, 예. 또 고의사구라는데? 그래, 예. 하면. 그래, 하면. 응! 고의사구. 말루 작전이네요. 무사말로 만들 것 같겠다. 여기서 최우수요. 지금은 와. 설명을 드리면 무사 3루에서 왜 말루를 만드느냐. 공만 먼저 포수에게 도착해서 포수가 홈플레이트 밟고 있으면 아웃이 되는 포스아웃 상황이 돼요. 무사말루 작전을 선택한 장충고등학교입니다. 알다 타이. 타이. 괜찮아. 잘했어.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투수를 교체합니다. 해봐, 네가 이거는 힘으로 가는 거야, 또 힘으로 가는 거야. 네. 알았어? 네. 얼굴 하얗게 됐네? 마지막 선택 김한우였습니다. 어벤져스 7인방 중에 한 명인 선수고요. 183cm. 고교 2학년의 김한우 선수를 올렸습니다. 최고 구속 143, 커브, 스플리터, 슬라이더를 던지고 불량 카운트에서 변화구를 자신감 있게 던질 수 있는 투수다라는 평가를 갖고 있고요. 무조건 딱볼이야. 홈이야, 무조건 홈이야. 다 오라 그래.
최수현 선수는 이제 해야 되는 게 네. 본인 정해야 돼요. 초구를 치고 싶으면 자신 있게 치고. 아, 최수현한테 모든 게 달렸습니다. 전진 수비입니다. 괜찮으니까 자신 있게 던져 그냥. 내야만 뚫어내면 오늘 경 끝낼 수 있는 최수현이에요. 이거 되면은 선수도 한번 핸드 좀 줄게. 그냥 캐치 볼로 하라고. 누구야? 진현이. 응? 누구야? 네, 진짜. 재영이야? 네, 말해놨어. 주자 없을 때 이 최수현보다 주자 있을 때 아까 단단한 그런 최수현을 봤습니다. 초구. 가능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요, 만루 상황이라는 거 이 투수한테 굉장한 압박감을 줍니다. 새로운 투수는 다 그렇고요. 김선호 해설위원의 말도 생각나네요. 최수현은 주자 있을 때 쳤으면 좋겠다고 했던 그 말. 무사 만루 최수현. 앉아. 괜찮아 하늘아, 잘 시켜 좀. 과감하게, 과감하게, 과감하게. 수현아 가자. 9대9 동점. 그리고 한 점이면 경기를 끝낼 수 있습니다. 정성훈입니다. 아, 정훈이야, 정훈이야. 이대호 선수를 뺐다라고 하는 것에서 글쎄요, 선수단에게 김성근 감독이 주는 메시지가 개막전부터 좀 강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부담 아닌 부담이 있었는데 어떻게든 오늘은 찬스가 주어진다면 득점이 날 수 있는 상황을 좀 많이 만들어야겠다. 정성훈 선수는 이 본인 역할을 해주면 됩니다. 아, 스윙 크네요. 야마하키 하나 돌리네. 제 생각하기에는 배트 스피드가 너무 빨라요. 아. 몸을 굉장히 잘 만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윙이 너무 빠르니까 그냥 막 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쪽으로 갑니다. 외야로.